G'day. For today's Ripper match, we're going to take a squiz into a game that went down on April the 17th, 2011. It was the fifth game during the 2010 to 2011 Shinhan Bank Pro League All-Stars match between Flash and Bizu on the map Benzene. Now, All-Star games are a good laugh in their own right, but this one, mates, is a bloody classic. In my books, one of the most entertaining and fair dinkum hilarious games that I've ever set my eyes on. Now, the game itself is funny as, and the banter between the players is just as cracking, as you'll find out. So, I reckon you'll want to read all the subtitles I'll be chucking up for the in-game chat. And now, no more mucking about, let's get stuck into it.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5시 테란, 이용호 선수의 진영. 이용호 선수가 벤젠 5시입니다. 자, 이용호 선수가 5시에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지하게 하고 싶다는 얘기 이용호. 그리고 김태경 선수는 반대편 1시입니다. 경기가 시작했는데 이제 잠시 마우스 세팅도 한다라는 뭐 여유 있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그 평소 그런 막 결승전 같은 그런 분위기는 서로가 아직 나오지 않으니까 슬슬 서로가를 좀 가늠해보고 있습니다. 네, 최선의 그 플레이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선택이 될 듯해 보이고요. 김태형 선수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네요. 지금까지 계속 기분 좋다고. 지금까지 채팅하면서 마치 이제 그 배틀넷에서 연습을 하듯이 지금 느낌을 좀 가져주고 있는데. 너랑 하니까 좋다고. 김태경. 김태경 선수가 이용호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네요. 계속 기분이 좋답니다 오늘. 이용호 선수가 아까 전에 보니까 잔은 숨겨놨다고 비장의 무기로 끝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김태경 선수의 추파가 들어가고 있어요. 예, 좀 선물 하나 주러 가죠. 네, 빨리 들어가서 혹시라도 이용호 선수가 뭐 방심하면 뭐 선물 하나 가스도 한번 지어주고 뭐 하나 뭐 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들어가다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이용호 선수가 좀 당하고 못 사는 성격이거든요. 대처를 잘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 때문에 서플라이를 조금 위쪽으로 건설을 했던 것이고요. 마우스에 대해서 김태훈 선수가 굉장히 불편함을 좀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살짝 들어서 현재. 자, 그리고 게스러시는 뭐 성공하지 못했고요. 그렇죠. 경기 전에 그 아무래도 이준 감독이 SKT1의 선수들은 개인 장비를 다 가지고 왔다. 그렇게 이미 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우스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야, 그렇죠. 뭐 또 거리도 어느 정도 되고, 상대 보면서 그냥 앞마다 바로 가져가고, 일단은 여유있게 즐기려는 모습에서, 빌드 자체는 상대방과의 시작부터 이기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김태균 선수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메럭스를 건설하면서 이용 선수가 타이밍을 잡고 있고, 계속해서 김태경의 프로브는 상대편 진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프로토스가 노게이트 더블 넥서스를 했을 때 가장 치즈러쉬를 많이 했었던 선수가 이용 선수이긴 합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때는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베럭스가 본진 쪽에 건설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프로브로 계속 배럭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건물 배치가 이용호 선수는 수비적이죠. 상대방의 초반에 질럿을 혹시 찌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 지난번 또 던진 게들이 있고요. 그래서 배럭 위치도 상당히 안전하게. 하지만 상대방의 빌드 보는 순간 이용호 선수는 정말 헉 소리 나옵니다. 그렇죠. 큰일 났다.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서로간의 그 빌드를 이제는 좀 알게 됐는데 김태훈 선수가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진영을 보고도 들킴을 당하고도 이제 계속해서 기분 좋은 그런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또 기분 좋은 경기력까지 이어지게 되면 오히려 즐길 때 또 경기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좀 자신감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 보여요. 그렇죠. 김태훈 선수가 노게이트 더블 넥서스를 하고 나서 두 번째 파일런 이후에 사이버 굉장히 부유하게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용호 선수가 단순히 원팩 더블 이러면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죠. 이용호 선수가요. 오라는데요. 지금 일단은 김태형 선수가 먼저 도발했죠. 오라고. 벌처가 가면 큰일 날 것 같다니까 이용호 선수, 김태형 선수는 컴온 이러면서 상대방은 오히려 도발했습니다. 자, 이용호 선수 벌처 서서 이제 바깥쪽 나가 준비합니다.
일단 한번 찔러주면서 벌처를 혹시라도 좀 생각보다 피해를 많이 주면 좋은 거고 네. 일단은 프로토스를 좀 긴장시켜 주로 지금 빨리 좀 달려가야죠. 자 코어를 돌리고 두 번째 게이트웨이 김태훈 선수 한시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드라군이 나와서 언덕에서 좀 대기를 한다고 하면은 벌처가 단순히 그냥 프로브 한두 개 잡고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너무 깊숙이 들어가기보다는 예, 어느 정도 견제만 살짝 해주면서 뒤로 살려주는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잠깐 프로브을 빼줘도 어차피 상대방보다 빠르게 많은 자원을 먹고 있고 이걸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자, 벌처 침투는 실패했습니다. 이영호. 그렇죠. 이영호 선수는 벌처를 살려야 돼요. 이 벌처를 살려야지 프로토스의 병력들이 이제 테란의 이영호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바로 전진을 못하고요. 아, 욕심 많이 부리는데 이영호 선수. 네, 이거 괜히 잡히게 되면 이후에 또 예, 마인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예, 정말 그 모자르거든요. 스파이더 마인 예, 매설할 때. 네.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습니다만 오! 이야! 지금 11시 넥서스 이런 것이 이제 올스타전이니까 나올 수 있는 빌드거든요. 네. 근데 결승이나 이런 무대에서는 약간 좀 긴장되니까 조금 안정적인 빌드를 선택할 수 있어도 이번 경기는 뭐 이런 것이 좋은 빌드인데 굉장히 과감한 네 그런 식의 운영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잘 들어맞는 빌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가 이영호니까. 왜냐면은 이영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캔이 완성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어느 정도 그 확률상 스캔을 많이 뿌리는 곳이 미네랄 확장기지거든요. 네. 미네랄 확장기지 딱 쓴 다음에 미네랄 확장기지 없다 하면은 프로토스가 아 본진 테크구나 본진 뽑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정보를 헛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김태균 선수가요. 계속해서 김태균 선수는 뭔가 좀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기분은 좋은데 네. 채팅도 잘 안 될 정도로 좀 세팅이 좀 아깝다 뭐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세팅을 그만두고 채팅을 그만두고 네. 예, 오로지 이제 마우스 컨트롤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균 선수. 자 슬슬 이용호 선수 체력 굉장히 떨어지는 벌처인데 아 이제 마인 매설하면서 하단 지역 그리고 중앙 지역에 영역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스스로가 아, 스스로의 종족을 본인 얘기하네요. 그렇죠. 아, 서로의 종족이 아, 굉장히 좋다면서 종족 자랑. 네. 김태형 선수는 아무래도 종족 자랑보다도 올레멀티 자랑을 좀 하고 싶을 텐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르쳐주면 안 되고요. 네. 아직 투 게이트웨이 멈춰 있는 그런 상황. 그렇죠. 뭐 11시만 몰래 돌리면서 정면 이제 마인에 매설된 것들 다 밀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물량 한번 정말 에, 생산하기 시작하면은 테란이 일정 시간까지는 감당을 못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 생각에 좀 김태균 선수입니다. 김태균 선수 4게이트웨이 이영호 선수는 이제 아카데미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영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토스의 미네랄 확장 기지가 어느 정도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네,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서 뭔가 수비적인 포지션을 취할 거란 말이죠. 네. 그 틈에 김태훈 선수는 11시 쪽에 자원을 활성화시키면서 아주 여유롭게 네, 진출을 할 것이고요. 아, 쪽으로 굉장히 과감한 움직임. 어, 질러 자꾸 들어갈 때다. 오, 파일럿 센스. 바로 취소하면서. 예, 오히려 이런 상황이면 테라 입장에서는 초반에 자원에선 조금 예, 지고 있지만 상대방의 네. 멀티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서로 이렇게 경기가 대치하게 되면 테란이 확실히 좋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예, 별다른 긴장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방심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벌처로 왜 멀티 견제만 해주게 되면 멀티하러 가는 프로브만 잡아주게 되면 괜찮다. 이런 프로브 빨리 보여줌으로써 아. 예, 테란에게 이제 심리적 이제 안정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네. 아 이렇게 프로브를 잡았으니까 멀티를 지연시키고 그러면 상대방은 테크트리 유닛을 뭐 조금 더 빨리 생산을 하겠구나라는 이런 방심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 그리고 이용호 벌처 하나를 안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빨라요. 아 안쪽으로 빠져나오는 병력들 한번 살펴보고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만 자 뒤쪽에 일단 병력들을 완전 돌려놨죠. 자 일단 4게이트웨이를 보면서 어느 정도 이용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 미네랄 확장 기지 조금 늦게 가져가서 괜찮겠다 자신이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이용호 선수 생각만큼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김태경은 이미 11시 쪽 얻어내고 있거든요. 예, 만약 11시를 발견해서 벌쳐가고 그러면서 미네랄 멀티에다가 이용호 선수가 커메리 센터 딱 하나 지어주게 되면 상황을 바로 좋게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그걸 확실히 모르니까 일단은 이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무래도 애초에 김태경 선수가 본진 플레이로 시작하면서 앞마당을 가져간 상황이었으면은 원래 건물 체크를 하기 위해서 11시 쪽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애초에 김태현 선수는 노게트 더블 엑서스를 가져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1시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어요. 네. 아직 11시 전혀 분위기가 눈치를 못했고 아, 그 틈에서 또 벌처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 네, 진짜 이영호 선수의 벌처의 움직임도 기가 막히죠. 네. 네, 그런데도 일단은 결국 저 멀티를 모르게 되면 힘들다는 거고요. 자리 안 잡았거든요. 자리 안 잡았거든요.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김태경 입장에서 먼저 해줄 수 있어요. 김태경이. 아,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뒤쪽으로 빼고 있는데요. 아, 커맨센터. 커맨센터. 드라곤 한기와 테크 한기를 바꿨는데 이러면 김태훈 선수가 무조건 이득이죠.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저렇게 미네랄 언덕 위에 올라가서 툭툭 건드려주면서 일단 뭐 치고 나갈 타이밍을 한번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나서 힘을 한번 줘야 됩니다. 어? 이용호 선수인데? Hold up! Wait a minute! Something ain't right! 프로토스가 나와있네요. 어. 예, 오. 이건 뭐... 아... 어? 이용호 선수가... 잠깐만 이게 아닌가요? 예. 아! 김태우의 계란이었네요! 아, 김태우 선수가 계란. 예. 어, 저희가 반대라는 준비를 했었네요. 아, 아이디도 바꿔 들어왔네요. 그래서 지금 둘이 아예 둘이고. 야. 얘기도 와, 형, 동생, 이런. 기분 좋은 이거 했었을 반말했으니까, 이용호가. 야, 그런데 양 선수가 다 잘하더라고요. 네. 와, 이거 완전 반전인데요. 야, 이거 무슨 아직도 우리 낚으려고 네. 채팅하고. 네. 네. 영호 같지 않아 이건 절대. 이 영호 아니니까. 세상에. 저 마지막은 진지하게 가나 했는데 이거 진짜. 야. 이러면부터 시청자분들이 저희가 사기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예 이런 네. 생각이 드실 텐데 저희도 정말 네. 몰랐습니다. 아, 이런 매끄러운 움직임을 보여주나요? 어, 두 선수 잘하네요. 이거 얼마만큼 거짓말 네. 하나 그냥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 김태경이라고 찍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이용호 선수네요. 네. 결국 핑계를 대지 말라고 한 쪽은 그 오히려 반대였죠. 네. 예, 김태경 선수였습니다. 야, 드라마 이거... 움직임이 좋아하셨다고. 자기 얘기죠? 네. 그렇죠. 아, 서로 칭찬해주는 것이 네, 좀... 자기 칭찬한 거였군요. 네, 미안해요. 예, 자기 자랑하기 바쁜 자기 자랑 배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자기 배틀이네요. 이런 건 자기 자랑 갤러리에서 해야지. 아, 참... 야, 진짜 이영호 선수. 예, 그러면 이 아, 이게 플레이가... 세팅이 문제가 있었다는 게 자를 안 써서.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였네요. 오늘 자를 네. 안 가져왔나요? 아, 요즘 선수들 정말 센스도 있고 네. 아, 팬들에게 즐거움을 어떻게 주는지를 알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 지금부터는 지금 프로토스가 이영호인데. 예. 야, 김태경, 야, 스캔 뿌려놓고 김태경이 이런 드랍십이 나오나요? 그렇죠. 이게 바로 김태경의 드랍십이죠. 네. 예, 김태경 하면 드랍십 아닙니까? 기가 막힙니다. 김태경 드랍십. 하면 벌처예요. 네. 예, 지금부터 이제 김태경의 화려한 벌처 볼 수 있습니다. 야, 야 뒤쪽 꽝꽝꽝. 한 번에 오케이, 1타 5킬. 예, 자신이 당했던 가장 까다로운 견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본진의 벌처 하나 내려서 벌처의 신다운 플레이를 지금 한번 보여줘야죠. 예, 김태경. 벌처 신? 야, 아, 두 개 두 개 남았고 또 견제. 아, 1.4 좋아요. 아, 이제 본진 견제 드랍십 2구. 아, 드랍십 역전 빼놓고 있습니다. 김태경. 지상 지역도 일단은 벌처 견제. 아, 굉장히 빠르네요. 예. 야, 이런, 마음만 너무 앞서네요. 그렇죠. 이런 와중에 11시 몰래 멀티뿐만이 아니라 미네랄 멀티 뭐 5시 쪽 넥서스까지 오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 기분 너무 좋죠. 이제 봤습니다. 아, 이제 봤어. 이제 봤어. 이제 봤어요. 이거 김태경이 드랍십 사라졌고 어 표정 바뀌죠? 네. 어? 자기가 유리한 줄 알았는데 어, 그렇죠. 깜짝 놀란 겁니다. 큰일 났다. 네, 이걸 얼만큼 먹은 건지 생각하죠. 오! 역대박 시도. 야, 시작점이 달랐던 건데요. 역시 이영호 선수는 벌써 야 거의 전맵을 에 넥서스 막 찍고 있습니다. 언제 거기다 멀티 하셨냐고. 약 올리는 거죠. 네. 오. 근데 이렇게 자꾸 우리가 헷갈리네요. 그렇죠. 아, 아이디 때문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네, 이러다가 전 멀티 가져가겠는데요. 이영호 선수가요. 네. 프로토스 이영호 선수. 자, 네. 그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김태경. 그래도 이 좁은 네, 입구를 이용해서 치러 나가는 판단 좋고요. 여기 밀어버리고 커맨드 안착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견제. 벌처 계속 떠나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지역을 파괴를 시켜야지 자신이 가져갈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김태경 선수인데 반대로 이영호 선수는 11시를 테란 명령들이 위쪽으로 올라갈 때 미네랄 멀티를 칠 수도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죠. 네. 오, 진짜 부정적인 실력들이 뭐 네, 오늘 선수들 전부 다 장난이 아니죠. 네. 어, 움직임 좋습니다. 어, 먼저 가나 이영호? 야, 어, 이영호? 지는데요. 어, 이영호? 일단 예, 지금 한번 힘을 줘서 뚫지 못해도 소모전 한번 해줘야 되고요. 네, 네. 어, 이영호! 괜찮습니다. 큰 많아요. 어, 와. 이영호! 예, 자, 질럿 스킨에 어쨌든 드라운만 빼주고 질럿은 사라졌습니다만 상대편의 병력들을 어느 정도 제거해줬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베럭스 한 개를 이제 띄워놓다 보니까 드라군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바보가 되면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싸워주진 못했고요. 네. 자, 그러면서 김태궁 선수는 11시쯤 얻어낼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또 그러면서 벌쳐 끊임없이 떠나고 센터 지역에 마인매설 해주는 이런 플레이도 일품이고요. 네, 이영호 선수의 멀티태스킹은 정말 대박입니다. 네. 네, 지금 12시까지 다 가지고 왔어요. 공이로 뺏고, 이런 스킬을 보여주 이영호 선수. 진정한. 아, 네. 이제 팬들은 다 알고 있는데. 팬들은 알고 있는데. 와. 다 아는데. 지금 이용호 신났거든요. 네, 반말 언제 반말합니까? 이렇게 언제 반말합니까? 네, 반말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이제 와. 자, 12시 위쪽으로 올라갈 준비합니다. 근데 이용호 선수로 김태호 선수로 공격전이 잘합니다. 네. 오늘 이재동 선수의 적을 잡는 솜씨도 좋았고. 네. 네.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면 굉장히 이게 마우스 빠르게 잘하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는 정말 수준이 특히나 더 높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11시 쪽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네, 경기 내에서 핵심을 알죠, 일단은. 네, 11시 쪽에서도 유닛을 크게 무리하게 운영만 하지 않는다면 아비터 있으면 스테이스필드 걸어주고요. 야. 예. 이용호의 아비터, 이용호의 아비터. 야, 이영호 커맨드 게임이 그동안 당한 거 한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코리오 하는 중이라고. 네. 자, 코리오가 진짜 승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네. 코리오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주까지 깨버리게 되면 정말 승리의 코리오 나옵니다. 야, 이거 수준 높은 부정적전 결국 여기 깨졌고. 네. 야, 이거 장난 아닌데요. 네, 정말 양 선수만 모르는 네, 어느 정도 이영호 선수의 이영호 선수의 승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가려지네요. 아, 이제 전반적으로 뭐랄까 그 양팀 감독도 이거 묘한 표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예. 아, 이 선수를 테란으로 키웠어야 했나? 뭐 이런 얘기. 예. 프로 선수를 키웠어야 했나? 뭐 이런 생각이요. 진짜 막 물량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여타 프로토스 프로게이머들과 차이가 거의 없죠. 네. 진짜 굉장한 물량으로 지금 김태경 선수가 너무 지금 고전 중이에요. 나올 게 나왔죠. 택신이잖아. 형 택신이잖아. 아, 이영호 선수가 찍었고요. 네. 자, 캐리어 이제 등장했고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표정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승리를 한번 거두겠다는 그런 의지만이 느껴집니다. 네, 진짜 코리어 가고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좀 나빠지죠. 빨리 가서 멀티 깨버리고 여기 멀티 가져가고 이제 힘을 한번 테란도 자원해서 좀 앞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치다면들의 냄새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면은 이제 공중병력까지 합세가 되거든요. 11시 지역 김태훈 선수 재건. 네, 또 이런 방송 무대에서는 괜히 테란 유저다 보니까 리콜도 한번 해보고 싶고 지금 스테이시 필드도 쓸 것 같은데요. 자, 또 있나요? 없나요? 또 쓰나요? 못 쓰나요? 아비도 당연하고 위쪽 탱크예요. 예. 자, 일단 벌처가 빠져있는 틈을 살짝 김태훈 화났어요. 예, 김태훈 선수가 지금 화났습니다. 이거 한 발 끝낼 생각이에요. 자, 탱크와 이제 벌처 이동. 코리오가 쌓이기 전에 어쨌든 전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냥 맞보내네요, 이용호 선수. 그러면서 멀티 견제 계속 받습니다, 지금. 네. 추가적으로 테란이 멀티를 따라가면서 골리앗을 추가시키면서 힘싸움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지금 큰 코 다치는 것이 멀티가 너무 많아요, 프로토스가요. 아직도요. 오, 그렇죠. 진짜 좋네요, 김태균 선수. 자, 벌써 견제. 지금 마인 제거. 자, 그래도 중앙시 지역의 병력들을 아래쪽 내렸습니다. 또 이동합니다. 벌처, 김태균의 벌처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네, 이용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이제 좀 타격이라면 타격일 수가 있겠지만 그동안 축적된 자원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몰래 멀티를 가져갔었고요. 네. 예, 이제 또 캐리어 보면 또 마음도 급해지고. 야, 벌써 캐리어가 이 정도면 굉장히 안전하게 많이 좀 모아놨죠. 자, 이쯤 되면은 그 옥저버가 채팅으로 알려줘도 될 것 같아요. 서로 이미 들 좀 났다고. 이영호 선수는 좀 옥저버를 별로 좋아하진 않네요. 네. 자, 위쪽에 탱크. 자, 양 선수 유닛이 흩어지면 안 되죠. 예. 네. 자, 이제 밝혔습니다. 서로 이제 숨길 필요가 없어요. 네. 이제는 더 이상 막말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조심스러운 야자 타임 끝났어요. 야자 타임 끝나요? 이제 야구 얘기 시작했죠. 아, 좋았다는 그런 얘기. 계속 반말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 입장이 역전이 됐습니다. 네.
자, 이용호 선수 이제 캐리어를 다 다수 모았고요. 언덕 위쪽에서 캐리어로 컨트롤 해주면서 일단 멀티를 지키겠다라는 의지인데 탱크로 넥서스 1점차를 일단 해줘야죠. 아, 넥서스는 결국 이제 파괴된 것 같고 이제 캐리어를 상대할 수 있을 병력들도 김태용이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급수습하는데요. 네, 뒤끝 말 안 하면 뒤끝. 아, 뒤끝 있네. 웃고만 안 해요. 그렇죠.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 일단은 만나고 싶겠죠. 네. 일단은 얼굴을 보고 싶을 겁니다. 네. 같이 네. 화장실에 가고 싶겠죠. 네. 아, 무서워요. 진짜. 여러 의미로. 아, 여러 의미로. 그렇죠. 여러 의미로. 네. 예, 이부터는 좀 캐리어가 캐리어다운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캐리어가 별다른 움직임을 여... 오, 네. 한번 빼놓고 인터셉터를 오. 캐리어의 움직임은 어떤 것인가 한 번쯤은 보여줘야죠. 네, 빼놓고 다시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빼고 끝났나요? 살짝 움직일 때 있었어요, 인터셉터가. 예, 지금부터 이제 컨트롤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앙병력들이 아마 교전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아래쪽까지는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모아놨고 김태경 중앙지역이 좀 나왔고요. 03업 네, 프로토스도 업그레이드를 잘 돌려주고 있었거든요. 네, 실드 업그레이드도 돌려주고 뭐 공중 방어 업그레이드도 돌려줬었기 때문에 캐리어 업그레이드도 굉장히 탄탄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야, 진짜 그냥 네, 이보다도 부유할 수는 없다라는 플레이를 초반에 펼쳤었는데 네. 네, 그것을 다 업그레이드까지 충실하게 해두면서 네, 좀 미래지향적인 플레이였지만 일단 주도권을 좀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용호 선수는 캐리어로 진짜 병력 좀 많이 끊어먹어줘야 됩니다. 네. 캐리어가 공2업, 네, 방1업, 그리고 실드 2업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 업그레이드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캐리어가요. 아래쪽에 지상병력들은 움직이지 않고 캐리어, 아, 캐리어가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이제부터 캐리어 이제 타임이죠. 이제부터 네. 캐리어라도 신나게 골략 끊어줘야 됩니다. 자, 골리앗 끊어주면 밑에 있는 드라군들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용호. 그렇죠. 이렇게 골리앗이 캐리어를 상대를 해주면서 프로토스의 추가적인 멀티를 좀 끊어주는 선택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네. 자, 뒤에서 후속병력 김태균 선수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골리앗은 좀 많이 상했습니다. 아, 골리앗이 꽤 많이 상했는데요. 그렇죠. 이거 골리앗 다 잡히고요. 탱크까지도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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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 굳어지죠? 네! 아, 이용호! 네. 지금까지는 재미로 채팅을 했는데 네. 왠지 네. 자존심이 방금 예. 상했거든요. 진정한 도발입니다. 상대방의 경기력을 한 번에 다운시키는 엄청난 채팅 실력. 아, 이야! 아, 장난 아닌데요? 지금 일단은 뭐 김태훈 선수가 할 말을 잃었죠? 네. 실제로 골리앗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본인 컨트롤 자랑하면서 컨트롤 잘한다 진짜 이런 얘기라고요. 예. 야, 상대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이용호 선수만 채팅을 하고 있어요. 네. 아,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제 빨간 벨 선생님이라는 것처럼. 시즌모드는 프로토스의 넥서스를 얼마나 이거 아끼면 딱 시즌모드 그 옆에 딱 해가지고 파괴당하고 있어요. 네. 못 잡겠다고. 아, 이렇게 되면은 예. 캐리어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메카닉이 방어 업그레이드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인터셉트에 너무 취약합니다. 골리앗이요. 그렇죠. 네. 이제 한번 위로 그냥 밑에서부터 쭉 올라갈 수도 있고요. 도망가면서 그냥 네, 양옆에서 덮쳐서 저 캐리어 몇 개 좀 줄여줘야 됩니다. 네. 실드 2업, 방 2업입니다. 와, 굉장한 캐리어예요. 2업 빼고. 네. 둘둘 2업이네요. 야, 이러면은 야, 이거 테란 입장에서는 아, 거의 가겠는데 김태경. 예, 그래도 가둬두고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정면 뚫리죠. 네. 이용호 선수가 지상군도 이제 저 언덕 지역 위까지 좀 올라올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예, 캐리어 때문에 병력이 묶이고 이 탱크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도망가야 돼요. 네. 공중과 지상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압도를 해줄 수가 있는 이용호 선수다 보니까 아, 여러모로 어려워지는 김태경 선수네요. 아, 다크에 섞어서 병력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 이제 완전히 뚫어냈고 자, 골리앗이 산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경 테란이 가장 까다로운 플레이만 정말 이용호 선수가 펼쳐주고 있다는 플레이 아 또 테란 입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플레이만 펼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화이트 플러? 네, 딱 없었으면 하는 병력들만 그렇죠. 알짜배기로 조합을 해줍니다. 네. 딱 적절한 다크 예, 캐리어의 적절한 운영 이후에 상대방이 골리앗에 대비한 화이트 플러 어이 조합이 끝내줘요. 그렇죠. 아, 우리 여기 날아가면은 탱크만 잡고 드래곤 가는 거죠. 야, 사이로스톤
야, 이런 템플러기 통과자 여유롭게 씁니다. 네, 다크 한기와 하이 템플러 사이언스톰 그러면서 소스의 드라군 캐리어로 야, 12신 커맨드 파괴시킬 수 있겠는데요. 아,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이제 자원이 예, 녹록치가 못하기 때문에 캐리어를 잡을 만한 그런 여유 자원이 예,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만큼은 사수해야 돼요. 자, 이 지역도 거의 떨어졌고 이 지역이 이제 막 돌아가는데 이 지역도 이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경호 선수의 캐리어 숫자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아, 다시 또 눌러주네요. 럭셔리. 예. 네. 그래도 뭐 자원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닌데 이경호 선수도 일단은 캐리어만 많게 되면은 테란이 그렇게 압도적인 그 골리앗 물량으로 예, 경기를 잡아낼 수는 없으니까 소모전 네. 하겠다는 겁니다. 캐리어로. 네. 이렇게 나온 병력도 잡아내면서 이것이 이영호의 컨트롤. 계속해서 그냥 앞서서 자신이 자랑하던 그런 컨트롤 정말 하고 있습니다. 잘해요. 네. 컨트롤을. 자, 이 경기 끝이 나고 올스타전이 모두 끝이 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 프로리그가 시작이 됩니다. 예, 드디어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 선수들 이제 본 경기들을 맛볼 수 있는 그 프로리그가 이제 오란다 시작이 되는데 오늘 그 경기 전에 김태용 선수와 이영호 선수가 서로 종종을 바꿔서 경기를 치러내고 있는데 끝까지 김태용도 그냥 놔주진 않네요. 그렇죠. 일단 뭐 김태용 선수도 뭐 경기 승패를 떠나서 일단은 이영호 선수가 굉장히 좋은 전술, 전략 전술을 좀 보여줬잖아요. 네, 김태용 선수에게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이것만 좀 막으면서 빼주게 되면요. 결국 멀티 다 깰 수 있기 때문에 네, 김태용 선수가 그래도 이길 수 있거든요. 자, 오, 그래도 캐리어 숫자 정말 많이 줄어주고 있어요. 네. 캐리어 이제 4대밖에 없습니다. 네, 남은 병력의 조합이 테라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네요. 그렇죠. 얼마 없는데 이 조합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좀 불편합니다. 일단은 양쪽 아래쪽 두 개의 넥서스는 파괴하고 있는 김태용 선수인데 좀 더 전진해서 빨리 깨버려야 되는데 인터셉터 채울 자원도 없게. 네. 지금 많이 초라해졌는데 이제 아콘으로 변환하고 있거든요. 이영호. 아, 보는 순간 김태경. 그렇죠. 또 다시 인터셉터 차 있진 않아요. 예, 셋이 그래도 뭐 하나씩 네. 예, 업그레이드 좀 채워주고 있고요. 결국 저 많은 캐리어를 저 11시 고작 그 자원으로 버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네, 이영호 선수가 지금 거의 잡았죠. 네. 자, 아콘까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테라는 메카닉 병력의 추가 유닛이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병력인 것 같습니다. 김태용 선수의 메카닉 병력들이요. 야. 아, 나머지 떨어져 있었던 그 탱크까지 다 제압하면서 최세. Oh, fair shake of the sauce bottle, eh? Mate, when I first cottoned on to what was happening behind the scenes, I was all over the shop. I didn't know whether to crack up laughing, be gobsmacked, or even shake my head. It was just so bloody hilarious to me to see that these two basically right old chaps of StarCraft pulling such a massive prank on us. Cause let me tell you, back in the day, we looked up to them like they were celebs, you know? Like, we teenagers here in Korea, we idolized them without so much of a yarn of their personal lives. So catching a glimpse of their larrikin side during an all-star match was bloody refreshing and a barrel of laughs, I tell ya. Alright. I hope you lot had a ball watching this game and digging into its lore. Don't forget to smash that like button, subscribe to the channel if you haven't. Also, big cheers to my patrons, Grasp_BG, Akira, Andrew and Gliobird for backing this channel and firing me up to knock together more content like this. As always, I'll catch you blokes and Sheilas real soon. 이용호 선수와 김태훈 선수와 먼저 짧게 인터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선수 만나볼까요? 이용호 선수. 네. 아, 중간까지 야자 타임 신났죠? 아, 정말 태어나서 형한테 막 이렇게 반말해본 적이 없는데. 네. 그런 것 치곤 굉장히 편안하게 하던데요. 나름 연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지만 정말 기분만은 상쾌했어요. 아, 특히 그 프로토스를 운영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통쾌했나요? 어떤 장면 오늘? 제가 사실 테란을 하면서 수비를 좀 많이 해서 많이 답답했는데 네. 좀 받고 싶었어요. 공격을 막아서. 근데 좀 통쾌했어요. 아, 그 통쾌한 장면의 이면에는 김태경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 동생한테 반말은 반말대로 먹고 경기는 경기대로 치면서 굉장히 씁쓸한 그런 눈빛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김태경 선수. 네, 아, 연기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좀 그렇네요, 기분이. 오늘 그러면 제가 세 가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중에서 가장 안 좋았던 것이 어떤 건지 1, 2, 3번 중에 하나 선택해 주세요.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나빴던 거. 일단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1번. 두 번째, 이용호에게 반말 들었다. 그리고 3번, 남자를 끌어놨다.
이승에서 뭐가 오늘 가장 좀 안 좋았나요? 이영원 선수. 아, 김창윤 선수. 일단 2번이요? 2번? 2번? 네, 저는 반말? 저는 형이라고 하고 아. 그러니까 영호는 또 반말하니까. 네. 아니 괜찮아요, 근데. 아, 근데 솔직히 이걸 묻고 싶었습니다. 아주 뭐 이영호 선수가 경기 중에서도 아, 뒤끝 없겠죠 하면서 물음표 남겼을 때 대답 안 하고 그냥 웃었거든요. 네. 무슨 의미입니까? 아, 진짜. 네, 괜찮아요. 진짜 괜찮습니까? 괜찮아. 근데 왜 어금니를 안 물고 얘기하죠? 네? 왜 어금니를 안 물고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진짜 아, 괜찮죠? 네, 영호야 괜찮아. 전혀 안 괜찮아. 아, 큰일 났다. 아, 신한은행 프로리그 올스타전 모든 팬 여러분들의 축제이긴 맞습니다만 저희가 뒤끝까지는 책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사과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아, 오늘 도전